자, 교재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보게 되면 6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부동침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침하라는 것. 침하는 가라앉는 건데 균등 침하가 있고 부동 침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지반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럼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 건물이 이렇게 똑같이 주저앉으면 균등 침하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 침하라고 하는 거죠. 이 부동 침하가 중요한 거죠. 부동침하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 부동침하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요. 방지법이 있죠. 방지법에도 보면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있고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러면 요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로는 상부 구조 이렇게 부르고요. 요 아래쪽으로는 하부 구조. 이 하부 구조를 갖다가 기초 구조 이런 표현도 쓰죠. 일단 문제 지문으로 가보자고요. 부동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물의 일부에만 지정을 한 경우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일부에만 지정을 했다는 얘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부에만 여기다가 지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이건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침하가 될 거다. 이게 일부 지정이죠. 동그라미 2번 지하 수위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하 수위 변경. 예를 들어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땅 속에 지하수가 있는데 일로 해서 지하수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죠.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죠? 지하 수위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3번에 건축물이 이질 지반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든다면 지반선이 있는데 여기는 자갈. 여기는 모래라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자갈의 허용 진해력은 300kN이고 모래나 점토 따로따로는 100이죠. 그러면 이 자갈보다 모래가 약하니까 약한 쪽으로 이렇게 침하가 생길 거다 이거죠. 이질 지정.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지하의 일부 구간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하의 일부에 지반선이 있는데 지하가 이렇게 있는데 전체가 다 있으면 균등침하 되는데 일부만 있다 이런 거죠. 일부에 매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하가 될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5번에 각각이 독립 기초판 진해력의 차이가 없는 경우. 이 답은 5번인데 이런 거죠. 독립 기초라는 게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독립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 이게 독립기초인데,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만약에 여기보다 여기가 하중이 더 크다라고 하면 부동침하가 생기겠죠. 근데 두 개가 내리누르는 힘이 똑같아. 그러면 부동침하가 안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기초가 서로 똑같아야 부동침이 완성돼. 기초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부동침이 생기는 거죠. 2번에 풍, 화암, 지붕의 기초를 시공했다.
풍암이라는 건 암이라는 게 돌이잖아요. 돌로 돼 있으면 치마가 부동치마가 잘 안 생기죠. 답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원인이 되는 것들 한번 보면 연약 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의 기초를 시공했을 경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죠. 여기다 표현을 한다면 경사지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사지반. 지반선이 있는데 단단한 지반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단단한 지반이. 그럼 여기 연약 지반이 얇고 이건 깊죠. 그럼 세월이 가면 이렇게 치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지하수위 변동을 위한 지하수위 상승.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5번에 증축으로 인한 하중이 불균형. 네,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증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건축 법규에 보면 2차 강계법규라는 게 건축법과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건축법이 주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거고 건축법에 보면 다섯 가지 형제가 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근데 그 증축이라는 건 바닥면적을 증가시킨 건 건물을 높게 지어도 되고 또는 바닥면적을 넓게 키워도 되겠죠. 어쨌든 일부 증축은 이렇게 똑같이 증축을 하면 균등 치매가 되겠죠. 근데 일부만 증축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일로 치마가 되겠죠. 일부 증축.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 지반에서 부동치마 저감 대척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1번 건물의 자중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좀 무게를 건물의 자중을 작게 줘야 치마가 안 되죠. 그 다음에 평면 길이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해야 되죠. 상부 구조의 강성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해야 되고 지하실을 강성체로 설치한다. 지하실을 강성체로 한다는 얘기는 지하실 전체에다 온통 기초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반선 아래 지하실의 기초를 온통 기초 한다는 거죠. 온통 기초가 제일 좋은 방법이 부동치마 방지 좋은 거죠. 그래서 강성체로 한다는 얘기가 바로 온통 기초 한다는 거야. 4번이 답이고 5번에 인접 건물과의 거리를 좁히는 게 아니라 넓혀줘야 되죠. 우리 집하고 니네 집 사이가 넓어야 부동치마 방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 것. 구조체의 균열이 생기죠. 구조체의 기울어지고 구조체의 건조수축. 건조수축이라는 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배울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남는 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블리딩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블리딩 현상. 그 다음에 물이 올라오면서 이물질이 같이 올라와서 표면에 어설프게 굳어버리는 게 레이턴스죠. 그러면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건조가 뭔지는 알 거고요. 무말랭이 떠올리시면 돼요. 무말랭이 건조하면 얇아지죠. 수박도 버릴 때 건조시켜보면 줄어들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용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건조수축이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얘기하면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하려면 30%의 물이 필요하다. 근데 물을 30%만 넣으면 물 시멘트비가 낮아서 시공 연도가 나쁘죠. 그래서 40에서 60%의 물을 넣는다. 만약에 40%의 물을 넣었다 그러면 30%는 화학 반응하는데 쓰고 남는 물 10%가 블리딩 현상 생기겠죠.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체적이 줄어들죠. 그게 건조수축. 건조수축이 생기면 균열이 발생하죠. 구조체의 강도가 약해져요. 내가 이렇게 본문 내용에 얘기했었죠. 여름철에 날씨가 가물면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게 수분이 증발하면서 건조수축이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구조체의 누수, 마감지, 변형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갑니다.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은 뭐냐? 이게 언더피닝이라는 거죠. 언더피닝. 예를 든다면, 여기다 표현한다면 지반선이 있고요. 기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파내죠.
그럼 기존 기초보다 더 깊숙이 팠을 경우에 여기서 내리는 압력, 여기 누르는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흙이 빠져내려와서 히빙도 생기든 보일리든 생기든 파이핑이 생기든 건물이 기울어지고 유리창의 균, 저 벽체의 균열도 생기고 그러려면 기존 기초보다 더 튼튼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기초를 보강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언더 피닝 아래쪽에다 언더가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아래쪽을 갖다가 더 튼튼하게 보강하는 거죠. 이거의 언더피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슬러리 월 공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하 연속벽. 이 슬러리 월이라는 게 지하 연속벽. 설명할 기회가 있을까요? 지하 연속벽. 그게 언더피닝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11번 문제요.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1번 RCD 공법은 RCD라는 게 대구경이죠. 말뚝의 지름이 큰 걸 대구경이라고 그래요. RCD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영어 이니셜에 보면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이라고 돼 있죠. 대구경 말뚝에 쓰는 거예요. 이번에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 계량 공법이다. 그렇죠? 샌드는 모래지만 점토 지반에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점토 지반이다. 점토 지반이에요. 근데 물이 지하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땅을 갖다가 천공을 합니다. 이걸 파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래 기둥을 세워요. 모래 기둥. 그리고 관을 하나 매입하고서 어떻게 압력을 가하면 여기 있던 점토보단 모래가 입자가 크잖아요. 그럼 여기 있던 물들이 이렇게 모래 쪽으로 들어올 거다 이거죠. 그럼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갖다 밖으로 뽑아내면 이 지하 수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거지. 그래서 물이 없으면 지반이 단단해지죠. 지반 계량 공법 중에 하나인데 샌드 드레인은 점토 지반에서 모래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질문에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 파괴하는 공법이다. 오픈 컷이라는 게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보통 흙막이를 한 다음에 공사하는데 그냥 경사를 줘서 이 경사를 줘서 이 흙을 파내는 거죠. 이 흙이 만약에 수직으로 돼 있으면 무너질 때 이 흙이 일로 무너지는데 경사를 줘서 깎아주는 거. 경사를 줬고 잘라서 냈잖아요. 이게 경사 오픈 컷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맞는 거고 4번 질문에 슬러리 월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체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슬러리 월이라는 거 지하 연속벽이라고 그랬죠.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네요.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하 2층, 3층을 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흙막이 공사를 하겠죠. 파내는데 이왕이면 지금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여러 가지 공사 방법이 있는데 지하 연속벽에도 보면 지금 슬러리 월 공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IP, PIP, 뭐 MIP 이걸 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건축 구조하고 건축 시공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언급되는데 예를 들어 요 CIP라는 건 이런 거야. 여기다가
말뚝을 만들어요. 동그랗게. 이 땅을 천공하는 거죠. 그리고 철근을 조립해요.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요. 보통 원형을 많이 하죠. 이렇게 있으면 주근이 있고 겉에 띠철근이 이렇게 있죠. 이 문제풀이반 들 정도면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론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니까 이걸 갖다가 타워크레인 공사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균형추가 있고 이 물건을 들어서 이 속에 집어넣어요. 철근을 천공한 다음에 집어넣고 철근을 조립하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말뚝 지름 간격을 띄고 여기다 또 말뚝 이렇게 집어넣죠. 또 완성해요. 또 완성하고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죠. 또 지는 만큼 띄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이 사이에다가 말뚝을 또 만들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 내면을 이 콘크리트 말뚝을 다 친 다음에 그러면 이 건물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이게 슬러리 월이 일종의 언더피닝의 한 종류인 거고 그리고 이 구조체에다 콘크리트 더 씌워가지고 지하 구조체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걸 슬러리 월 공법이라고 한다. 이제 교재로 가서 보면 4번에 슬러리 월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체로 활용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도심지 공사에 사용하는 거죠. 이게 답이네요. 탑다운 공법이라는 게 탑다운 공법. 이 탑다운 공법은 다른 말로 역타 또는 역타설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기존의 공사 방법은요. 건물이 이렇게 있다. 지반선 여기다 그러면 기존의 공법은 땅속에서부터 이렇게 땅속에서 지상으로 건물이 저었던 게 기존의 방법인 거야. 기존 방법. 근데 역타는 거꾸로 타설한다는 거죠. 탑이 위고 다운이 아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냐. 지반선이 이렇게 있다. 지반선이 있으면 1층에 물론 지하 연속벽을 하겠죠. 가상선을 넣어놔볼게요. 그러면 1층 콘크리트 슬래브를 먼저 쳐요. 물론 이 지하 연속벽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지하층도 만들어 가고 계속 이렇게 거꾸로 파가면서 위에서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아래로 파가는 거고 거꾸로 이 지상으로도 이렇게 건물을 연결해 가는 거야. 그러면 1층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도 공사가 되고 아래도 되죠. 그래서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슬러리 월 공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주변 건물에 영향을 안 미치고 현장이 협소한 도심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도심지에 쓰다 보니까 도심지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얘기죠. 비가 오는 날은 녹아다가 쉬는 날이라죠. 근데 어떻게 1층 바닥을 막아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공기가 단축돼요. 3분의 1 정도 공기가 단축된다는 특징이 있죠. 도심지에 쓰는 건데 안 쓴다고 했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2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으로 오른 것은 그랬죠. 아까 그렸던 건데 여기다가 해보면 여기다 한번 어차피 필요하니까요. 독립기초 같으면
아까는 줄기초 그랬지만 독립기초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말뚝이 이렇게 있죠. 이 밑에 밑창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잡석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지반선이 있겠죠. 그러면 요 기초판, 요게 기초판이라고 하고 요거는 기둥이라고 하고요. 요겐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요게 잡석. 요거는 말뚝. 그렇다면 요 기초판 밑선. 거꾸로 얘기하면 밑창 콘크리트 윗선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지정. 그러면 말뚝 지정, 잡석 지정,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문제 지문에서 기초판과 지정의 경계면을 오는 건, 경계면은 요선인 거죠. 요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 13번 문제요. 기초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독립기초, 복합기초, 직접기초는 안 들어가죠. 연속기초, 온통기초. 그 3번의 직접기초 빼 나머지가 기초판. 이게 기초판이잖아요. 기초판 형식인 거. 너무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4번 문제요. 건물 밑바닥 전체를 일체화시키는 기초 형식으로 연약 지반의 건물을 건축할 경우 사용되는 것은 온통 기초죠. 씨앗을 전체에다 콘크리트인 거 온통 기초. 부동 침하 방지에 제일 좋다 그랬죠. 다음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벽돌은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형식은 이게 연속 기초라고 하는 거죠. 이 연속 기초를 줄 기초라고도 하죠. 그림은 생략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로에 들어갈 명칭으로 오른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점에 기역의 기역기초라고 했는데 기둥이나 벽체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 구조의 구조겠죠. 오타 나왔을 거예요. 컴퓨터 신호에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는 이게 직접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상부 구조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컴퓨터 친해서 잘못 쳤어요. 오타를 수정해 놓으시고 이게 바로 다시 지문을 보면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빗면이 아니라 밑면이죠.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기 전에 이게 직접 기초라고 하죠. 직접 기초에 보면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줄 기초, 연속 기초라고 하고 그다음에 온통 기초죠. 직접 기초고 그다음에 니은 기초는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시고 축조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한 기초다. 이거는 온통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점 디귿 기초는 벽돌은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것은 이건 연속 기초, 줄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요. 기초를 설치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반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당연하겠죠. 2번에 독립 기초를 지중보로 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침하 방지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기둥이 있고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 만약에 이게 하중이 크면 부동침하가 생길 텐데 요 주각, 기둥과 기초판 사이인 걸 주각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설치하는 보가 이 보를 갖다 우리가 지중보라고 하죠. 지중보를 설치하면 이게 내려가려는 거 딱 잡아주죠. 그래서 부동침해 방지에 좋은 게 지중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기초는 그 지역이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야 된다. 지반선이 여기인데 땅 속에 물이 있죠. 이 물이 얼는 선을 갖다가 동결선, 요 선을 갖다가 동결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동결선 깊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나왔는데 북부지방은 이 동결선의 깊이가 120cm 이상, 중부지방은 90cm 이상, 그 다음에 남부지방은 60c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맞는 거고, 기초판 밑선은 동결선 이하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동그라미 4번에 동일 건물의 기초에서는 2종 형식의 기초를 병행하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그 2자가 2종 형식 했을 때 이 2자가 다를 2자야.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형식 쓰면 안 되는 거지. 다 똑같은 기초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5번은 맞는 거니까 보면 땅속의 경사가 심한 굳은 지반에 올려놓은 기초는 슬라이딩 위험성이 있다. 미끄러져. 아까 이런 거 했었죠. 부동침하 방지법에서 보면 굳은 지반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연약 지반이 깊이가 다르죠. 이런 건 이쪽으로 미끄러지겠죠. 부동침하 생긴다는 거죠. 슬라이딩 생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에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한 기초가 펼쳐진 부분. 이게 기초판이다 이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갖다가 이 땅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넓게 펼쳐진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거다. 이 지정이 이 아래가 지정인데 보강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다. 거짓말이죠. 직접 기초는 네 가지가 있죠. 그 직접 기초라는 게 뭐 잡석 지정, 그 다음에 밑창고지 지정, 여기에 잡석 지정, 밑창고지 지정, 여기다 모래는 모래 지정, 자갈라면 자갈 지정, 이런 것들을 직접 기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5번에 말뚝 기초에는 지지 기능상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분류한다. 무슨 소리냐? 여기다 넣어보면요.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고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무게가 엄청나게 크면 부동침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은 지반이 낮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 말뚝을 여기까지 이렇게 굳은 지반까지 때려 박죠. 그래서 이 위의 무게를 요 굳은 지반이 버틴길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게 지지 말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굳은 지반이 너무나 깊숙이 있어. 그럼 여기까지 말뚝을 때려 박을 수 없으니까 적당한 위치까지 말뚝을 때려 박습니다. 그럼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잘 밀리지만 손바닥으로 밀면 잘 안 밀리죠. 그 이유가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합니다. 물론 거칠게도 비례하지만 면적에 여기서 얘기하는 비례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3등분을 합니다. 하나, 둘, 셋에서 3분의 1이면 3개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이 지역이 마찰력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건물의 무게를 마찰력으로 버팅겨주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반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흙이나 모래 입장한 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말뚝을 때려박아서 미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다진 말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진 말뚝을 갖다가 무리 말뚝이라고도 부르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능상 분류하는 거예요. 기능상. 말뚝을 기능상 분류하면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진 말뚝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면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는 거다. 이 지정이라는 게, 지정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그런 목적이다 이거지. 맞고 2번에 지정 및 기초공사 재료는 시멘트 대체 재료,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죠? 그래서 완화시켜주는 규정도 있죠. 건축법규에 보면.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동그라미 3번에 연속기초는 건축물의 밑바닥 전부를 두꺼운 기초판 한다. 건축물 밑바닥을 전체를 두꺼운 콘크리트 치는 게 바로 온통기초죠. 부동치마 방지용구. 이건 연속기초가 아니라 온통기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나머지 질문을 보면 4번에 복합기초는 기둥 간격이 좁아 두 개 이상의 기둥들을 한 개의 기초판에 지지하는 거다. 이런 하나의 기초판에 이런 기둥을 두 개 이상 넣었을 때를 복합기초라고 하죠. 5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기초 공사 시 말뚝 구멍을 굴착한 후 저면에 슬라임 제거에 유의된다. 슬라임이라는 건 찌꺼기 얘기하는 거죠. 현장에 타설 말뚝 한다. 예를 들어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땅을 갖다가 파내겠죠. 이걸 천공한다 그러죠. 근데 여기 있던 흙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찌꺼기를 슬라임이라고 찌꺼기를 제거해 줘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직접 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다. 맞죠. 2번에 말뚝 기초. 지지 말뚝이나 마찰 말뚝으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연속기초. 건축물의 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판으로 집안에 전달하는 거다. 이게 온통기초 얘기하는 거죠. 3번이 잘못됐죠. 4번에 복합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집안에 전달하는 거. 5번에 독립기초. 독립된 한 개의 기둥에 한 개의 하중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집안에 전달하는 거다. 요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하나 있는 게 독립기초죠. 위에서 내리 누르면 여기에 버튼겨 주는 거고. 조금 전 문제여도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21번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가로 열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지중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형성한 말뚝이다. 그런 거죠. 현장 구조, 현장 말뚝이라고 하는 거야. 조금 아까도 봤지만 이걸 천공한다 그랬죠. 땅을 갖다가 천공, 구멍을 뚫었다 이거죠. 천공한 다음에 철근을 이 속에다가 철근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이걸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 갖다 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들죠. 현장에서 만든다 해서 현장 구조, 현장 말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 말뚝 표면과 주위 흙과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을 마찰 말뚝이라고 합니다. 굳은 지반이 너무 깊게 있어 연질층이 너무 깊다는 거야. 그랬을 때 마찰 말뚝을 이어는 게 이게 마찰 말뚝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사질 지반의 경우 수지 가중을 가하면 접지압은 주변에서 최대가 아니 최소죠. 중앙에서 최소가 아니라 최대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지반선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요. 밑에서
이런 식으로 버틴 게요. 내가 손가락하고 내 볼태기를 찌르면 이 손가락이면 하중인 거고 내 볼태기가 빵꾸가 안 나려고 버티는 걸 응력, 내력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위에서 내리 누르면 땅이 이렇게 버팅인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응력이라고도 하고 이 응력을 발력이라고도 해요. 발력, 반발력의 약자인 거죠.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버팅겨요. 건축물 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가정.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요 크기만큼 밑에서 이렇게 집안의 응력이 발생한다는 거야. 가정, 이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언급되는 건 이제 점토 집안. 점토 집안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위에다 하중을 가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점토에다가 손가락을 쑥 찌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이 버팅기는 힘이 이렇게 응력이, 발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짧으면 버팅기는 응력, 발력이 작다는 거고 이 길이가 길면 버팅기는 응력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질. 사실이 이 사자가 모래사자니까 모래지반인 거죠. 모래지반에다 하중을 가해보면 위에서 하중을 이렇게 가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모래성을 한 번쯤은 쌓아봤죠. 모래성 겉에서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팅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지반은 중앙이 최대고 주변이 최소가 되죠. 이걸 거꾸로 써서 답이 된 거예요, 지금. 사질지반은 주변이 최소고 중앙이 최대다 이거지. 그래서 마저 그려보면 예를 들어 점토지반에 건물을 졌다. 점토지반에 건물을 지면 세월이 가면 가운데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약하니까 이렇게 치마가 되는 거예요. 건물의 모습을 보면 이거 보면 아 이게 아래가 점토지반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질지반에다 건물을 졌다. 그럼 주변이 약하니까 어떻게 주변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주변이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써서 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3번 지문을 맞는 지문 하면 사질지반의 경우 수직하중을 가하면 접지압은 주변에서 최소고 중앙에서 최대. 모래성을 건들면 겉에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떠올리면 된다. 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 지문에 보면요. 동일 건물에서는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은 타격 공법, 진동 공법, 압입 공법 등이 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지정 및 기초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거. 1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 받기의 손상된 말뚝은 보수에 사용된다. 거짓말이죠. 이미 손상됐다는 건 못 쓴다는 거. 그건 밖으로 빼내야 된다. 반출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됐고 2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대미로 한다. 거짓말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게 맞대미이고 겹쳐서 있는 걸 겹침이인데 겹침이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3번에 강제 말뚝의 현장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철근을 이을 때 용접으로 이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답은 3번이네요. 나머지 문 잘못됐으니까 보면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무슨 소리냐? 여기를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잡석인데 이 잡석을 여기다가 세워서 까는 거예요. 세워서 이렇게. 잡석을 세워서 이렇게 깐다. 세워서 깐다는 거고 잡석을 세워서 깔고 그 다음에 요 잡석과 잡석 사이에 요게 틈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자갈을 채웁니다. 자갈을 자갈을 채운다는 거예요. 틈새에다가
그리고 하나 되기면 모든 건 구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장이 주변에서 중앙으로 딱 하나만 예 있어요. 철골 구조에서 고장력 볼트를 체결, 연결할 때 중앙에서 주변으로 해요. 왜냐하면 겉에서 안으로 하면 철판이 구겨져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변에서 중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줘. 그래서 4번도 잘못했고 5번 지문에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 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10MPa이 아니라 요 밑창 콘크리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창 콘크리트예요. 요 밑창 콘크리트 강도는 주어지지 않으면 15MPa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10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